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 갔어? 성경으로 가서 처음으로 그 두 번째로 조회수 많은 게 어디 갔다? 그 옆에 있었던 양반님 음성 변조 지금 제가 기록 아니면 꿈말 됐다 여기서 이게 또 히트쳐서 10만이 넘어갔어 재미없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걸 진지충이라고 불러요. 진지충. 바퀴벌레보다 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하고 다녀야 되는데. 진지하면 싫어요. 노잼과 꿀잼 사이. 애들은 재미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정도 대줘야 돼. 여기 보면은 애들이 따라 부르는 내가 부끄럽다 진짜 첫 번째 목소리 귀여워 이게 이렇게 이 수업에 공부 수업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ADHD를 개인으로 1대1로 했을 때는 이해도 되고 네.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담았는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친구 하나가 있을 때 네. 제가 준비한 강의나 수업이 전혀 진도가 안 되고 그 친구한테만 포커스 맞춰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섞여서 네. 오케이 파워포인트 좀 내려주실래?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그 관심 받고 싶어서 막 나대고 이러는 애들이 교실 안에 두세 명 있다는 애들이 그러면 그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ADHD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낮은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탕 방아쇠를 당겨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교탁이 있잖아요. 그 교탁 옆에 그 노트북 전용 책상을 갖다 여분 그리고 그 아이 여기에 누구를 앉혀? 여기에 ADHD 카드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막 울부짖었다는 거야. 근데 막 교실에서 합법적인 관심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봤어. 그 얘는 그 나대던 내가 조용해지고 그리고 내가 떠들라고 말을 입 벌리고 그럴 때마다 건반을 한 수준 무한루피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여기는 예약속이야. 얘만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차? 자존감이 차. 그럼 사고 못난 행동 하라고 해도 안 해. 저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건방도 필요하고 역할 주시는 게 가장 하다못해
칠판 지우는 단다 역할을 주시면 벗어나죠. 자, ADHD 실제 사례입니다. 좀 고2 올라올 때 정도 꼴찌로. 고2 올라올 때 정도 꼴찌는 인생부터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녀석이 학기 초에 선생님 저 퇴장해도 되냐, 얘는 ADHD라는 걸 저는 직감했는데, 개학 첫 주에 애들하고 정팀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말에 엔티는 못 가도 정팀을 할 수 있다. 그 주말에 막 하는데 얘가 단어 하나 치고 엔터치, 단어 하나 치고 엔터치, 단어 하나 치고 엔터치. 그러니까 채팅이 진행이 안 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 그럼 저는 직감을, 아, 얘 ADHD겠구나. 직감을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쌤, 저 해도 회장해도 되나요? 근데 이때 다행이에요. 그때, 교육감이 바뀌면서 성적 제한 같은 건 과감히 다 없애버렸어요. 성적 제한이 있었으면 걸려들었지. 근데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담임의 이해가 중요한데. 이건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럼 내가 뽑냐? 애들이 뽑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때는 내가, 연선을 잘 준비해. 고등학교 애들 그렇게 퇴장 선거 진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애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준비한 거야. 회장이 됐어. 그리고 나서 그 감동적이란, 얘는 아침에 학교에 나와서 집에 갈 때까지 회장 노릇만 하는 거야. 애들이 떠들잖아. 그럼 눈이 개 진짜 있어. 그 헐크 옛날 두 얼굴의 상에 헐크 같이 찢어졌을 때 그 눈이 그래요. 전형적인 ADHD. 근데 확 쳐다보면 애들이 이를 밀어주는 거.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그래. 그러니까 결국 뭐야,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자존감. 근데 거기서 애가 지정을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딸랑 영어만 3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9등급이에요. 자, 여기서 진로지도를 해야 된다. 뭐를 봐야 돼? 9등급을 보면 안 돼. 뭘 봐? 3등급을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교통명령을 해줬어요. 어머니, 얘는 영어 특기생으로 대학 보냅시다. 어머니 좀 가정 형편이 괜찮아서 강북인데 강남에 어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언어 영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버럭 소리 질렀어요. 언니! ADHD 그때 같이 강의 듣거든 그래요? 애가 저한테 하나만 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교과담임들한테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얘가 사실 ADHD를 치료 중이에요. 상당히 자존감이 향상되고 지금 성적도 좋아지는 중인데 ADHD 특성이 하나만 잘한다. 영어 특기를 보내라니까 그냥 선생님 시간에 토플 책 보면 엎어신 책 하시면 좋겠다. 정리를 다 했어요. 결국 토플 최고 점수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ADHD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를 선택했다. 심하게 그럼 대학 이름을 받은 거죠. 인서울 4년제 영문과에 그 저는 저의 제 물론 엄마도 부모님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학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죠. 어머니가 지금 그 우리 애가 진짜 애들이 집이 얼마나 그 싶어요. 그냥 눈치없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ADHD 부모님들은 담임한테 얘기했다 괜히 낙인만 찍힐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털어주시고 같이 들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여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숨기는 정말 친구처럼 되어야 합니다.